지금부터는 오늘 주제 조국 워싱턴 지금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 장관님도 이 어떤 검찰에 그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죠, 조국 장관님을. 근데 난 참, 검찰이 조국 장관님을 업무방해로 한걸 보고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조국 장관님 그게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응?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오픈북이라 그래갖고 뭐 어떤 지정된 어떤 그 교재 안에서만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워싱턴 대가 자체 조사를 했더니 그거는 뭐 규정 위반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기소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애들 방학 숙제, 중고등학생들 애들 방학 숙제 도와주면요, 전부 검찰이 기소해야 돼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 방학 숙제 부모님이 도와주게 돼 있나?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 방학 숙제를 부모님들이 도와주면요, 전부 검찰이 기소해야 돼요. 업무방해예요. 제가 왜이 판결이 한심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조국 장관님의 아들이 워싱턴대의 교칙을 위반하면요, 그 교칙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한테 그 책임을 물어갖고 기소를 하는 대한민국 검찰은요, 검찰 자체가 국제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워싱턴 대학의 교칙에 위반이면 그 교칙에 맞는 징계를 조국 장관님의 아들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칙을 위반했으면 학생이 그 교칙을 위반해 된걸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부모한테 책임을 물어갖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검찰은요,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인지 모르겠고, 정말 전 세계에서 국제망신을 시키는 검찰이죠.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칙에 자기네들이 지정한 오픈 어떤 책이나 그 참고 자료 외에 어떤 과제를 부모의 도움으로 했다, 이거는 교칙의 위반이다. 그럼 그 학생이 그 교칙의 위반에 관한 거를 감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빠가 도와줬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그 아빠를 업무방해로, 그것도 대한민국 대학도 아닌 조지 워싱턴 대학에 무슨 업무를 방해했어? 이거는 그냥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업무를 방해했는데? 도와줘서 아이가 A+ 받는데 무슨 업무를 방해했는데? 교칙을 위반했으면 학생이 그걸 감수하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부모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고등학생들, 어디 방학 숙제 과제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교칙이 있나? 어느 학교가? 초등학생들이야 도와줄 수 있겠죠. 중고등학생에서 학생들 중에 부모 도움을 받아갖고 방학 숙제나 과제를 하면요,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 검찰이 기소해야 돼요. 말이나 돼요, 이게? 나는 이거 정말 한심해갖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성인가? 이거는 검찰에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이건 검찰의 흑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작정하고, 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다음 하여튼 고그 문제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진중권 얘기를 좀 할게요. 진중권이 이번에 이종걸 의원님이 어떤 페이스북을 이종걸 의원님이 먼저 진중권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중권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재산을 팔고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운동을 했던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걸 의원을 어떻게 독립운동가 후손을 친일파와 비교하면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신 말대로 했으면 문재인 당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될수 없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 이종걸 의원님은 우리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진중권도 하는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하러나 비교가 잘못됐다.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비교를 대한민국의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줬던 조상을 빗대어서 그의 후손을 단지 정치적으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걸로 친일파와 비교하는 것은 정말 진중권은 이제 더 이상 진중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관종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진중권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중권 씨와 이종걸 의원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종걸 의원님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종걸 의원님 최근에 방송 나와서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 수도 없이 여러분들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진중권이라는 인간은 지가 왜 민주진영에게 비판받는지를 몰라요. 적어도 이종걸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과는 정말 그건 용기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진중권은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다. 감히 진중권 씨가 이종걸 의원을 비판할 나름은 본인부터 돌아봐라. 본인이 왜 그토록 진보 논객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지금 민주 진영에서 왜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진중권 씨가 어떤 책을 쓸 때도 그 책을 사줬던 사람들도 문파고 그 책을 사줬던 사람들도 민주 진영인데 자기가 지금 그 민주 진영에서 비판받는다 그래갖고 모조리 판타지니 문빠니 몰아세우는 그런 말들을 쓰는 걸 보면 스스로가 모순에 갇히는 것이고 너 책을 읽었던 사람들을 네가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추악한 짓이 없다. 응?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고.